Times. 펜더 USA 베이스가 고맙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CT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유부남이 되었습니다. 와. 네. 그래서 신혼여행은 뭐 요즘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제 국내에서 여러 좋은 곳들을 이제 보고 오셨다고 했는데 이게 요즘 이제 국내 여행 이제 전국 일주 같은 느낌으로 다닐 때 날씨가 정말 좋은 딱 시기잖아요. 봄철. 그래갖고 되게 좋은 구경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심하게요. 어디가 특히 좋으셨나요? 거제도랑 네. 남해를 갔는데 네.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다랭이 마을. 다랭이 마을 어디에 있는 건가요? 남해에 있는데 네. 그 제가 해남은 안 가봤는데 네. 땅끝 마을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아. 계단식 논 있고 막 그래서 그렇군요. 거기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가 제일 좋았어요. 전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곳 다랭이 마을. 그리고 거제도 가면 네. 케이블카는 꼭 타세요. 아, 그리고 거제도에 케이블카가 있어요? 케이블카 진짜 좋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지금 뭐 못 나가는 이 시기에 대안을 잘 찾아보면 사실 국내에도 아름답고 좋은 곳이 참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서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우리 여행에 대한 욕구를 잘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맞아요.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 신혼여행 요즘에 이제 뭐 제주도로 많이 가시고 하다가 이제 또 관광객들이 제주도로 몰리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제주도를 자주 가셨던 분들은 오히려 제주도 말고 아예 국내 여행 중에 안 가본 곳들 아니면 이렇게 저기 뭐 남쪽이나 동쪽으로 이렇게 해안가 따라 도는 일주 같은 식으로 요새 신혼여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무사히 신혼여행까지 잘 마치시고 반지를 끼고 유부남으로 돌아오신 승재 씨와 함께 오늘은 센터베이스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프로 이제 뭐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혼수로 악기 받고 이러는 경우도 꽤 많이 들어봤는데 네. 하나 뭐.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소소하게. 네, 소소하게.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베이스는요, 팬더 USA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재즈 베이스 5현 모델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재즈 베이스 요거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재즈 베이스랑 프리시즌 두 대를 미리 리뷰를 했었거든요. 이때 저희가 했었던 게 이제 엘더바디였는데 오늘은 또 로스티드 파인 한번 보나 했더니 오늘도 역시 엘더입니다. 나갔어요. 로스티드 파인이 그러니까 보면 이제 애쉬를 대체하는 이제 그 영역을 로스티드 파인이 가져간 거잖아요. 애쉬는 이제 수급이 안 되니까 안정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애쉬를 포기했죠. 정규 라인에다가 놓는 것을. 그래서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가 되면서 원래는 바디가 엘더 애쉬 이렇게 나와 있던 게 엘더는 그대로 있고 애쉬가 로스티드 파인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 로스티드 파인 갖고 이 애쉬의 느낌을 낼 수가 있겠냐 이랬는데 지금은 뭐 생각보다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 로스티드 파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옵션에서 선택을 하실 때 지판이 메이플하고만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메이플 지판은 딱 그 내추럴한 마감으로 되어 있는 로스티드 파인 바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보고 계시는 3톤 선버스터 올림픽 화이트 색상은 로즈우드 지판하고만 매칭이 됩니다. 엘더 바디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엘더의 로즈우드 지금까지 뭐 계속 하던 그냥 뭐 그런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 거 점수 한번 살펴볼게요. 재즈 베이스 아프로 2 재즈 베이스가 2,229,000원. 이것도 역시 엘더의 로즈우드였고요. 이게 승치 씨는 신박하게 정리된 베이스. 저는 재즈는 재즈인데 재즈가 아닌가? 뭔가 약간 그 정리된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서 그 왜냐면 재즈가 이쪽에 약간 좀 야생적인 그런 느낌이 에이. 좀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는데 얘는 엄청 얌전했단 맞아. 말이죠. 그래서 99 그리고 아프로 2 프리시전 베이스 가격 동일하고 2,229,000원 얘도 역시 엘더의 로즈우드 모델이었습니다. 이건 젠틀한 베이스 승재 씨 이렇게 주셨고 저는 평화의 상징 비둘기 베이스. 그러니까 이게 프리시전이든 그 재즈 베이스든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그 기존보다 더 많이 평안하게 정리가 된 느낌, 좀 편한 느낌 그런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었고요. 오히려 야성미 같은 거는 요새 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예, 그래서 야성미 같은 걸 보려면은 약간 그 예전에 그 리슈 같은 느낌으로 나온 커스텀샵 모델들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런 좀 뭐랄까 와일드한 그런 매력 같은 걸 좀 갖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이 프로페셔널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스튜디오 톤으로 되게 깔끔해지는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재즈 베이스 5현 모델인데 가격은 244만 9천원으로 22만원이 4현보다 비쌉니다. 오늘 3톤 선버스트의 로즈우드 모델 로스티드 파인의 메이플 지퍼는 하고 싶었으나 없는 관계로 저희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USA, 전장 118.5cm, 무게는 4.24kg, 두께는 39+1mm입니다 12프레티 뚜레는 87mm고요 바디는 엘더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 슬림 C쉐입 내 슈퍼내추럴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넥은 반짝거림이 없죠. 헤드워시는 팬더의 라이트웨이트 빈티지 스타일 테이퍼드 샤프트 들어가 있는 헤드머신입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넛에 47.6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 목재는 로즈우드입니다. 지판 확률 반지름은 9.5인치 241mm고요.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0 내로우 톨 프렛, 그리고 픽업은 V모드 2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2볼륨 마스터톤 되어 있고요. 5스트링 하이메스 빈티지 브릿지의 스트링 스루바디 그리고 탑로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톤 다 올리고 픽업 둘 다 킨 상태에서 5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앞에 픽업이요. 정리정돈이 잘된 느낌이죠? 엄청 깔끔한데요? 자, 뒤에 픽업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그거 재즈는 재즈인데 재즈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거 진짜 그 똑똑똑똑 이런 미안하다. 느낌 없이 그러니까 뭐 이긴 있는데 되게 순하죠. 그렇게 막 네. 부각되고 그러고 네, 캐릭터가 순해요. 확실하거나 그러진 않네. 야 이거 진짜 묘하네. 자, 톤 내리고 네, 5연 들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톤 내리니까 차이가 그렇게 뭐 네, 뭐 톤 내리고 하니까 차이가 크다 그렇게. 네, 일단 근데 그러네요? 엄청 안정감 있고 밸런스 완전, 좋다라는 네, 느낌은 완전. 아주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다 들려주셨나요? 네. 슬래퍼 들어보면 네. 코드 위에 하면서 네. 하이에서 코드 한번 잡아보고. 진짜 깔끔하다. 깔끔해요 사운드가. 네. 슬랩도 한번 만들어 들어보겠습니다. 세게 친다고 세게 친 건데 네, 그렇죠. 진짜 기 엄청 잘 길들어 있는 그런 사운드 들어보셨습니다.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자, 블루스 진행으로 원, 투.
발라드도 하나 해볼까 봐요. 자, C에서 다운 진행으로 가볼게요. 가지고 EQ 다 정리정돈 해놓은 것 같은 사운드로 묻네요. 와 이거 진짜 묘하네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즈 베이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나와야 되는 재즈 특유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개구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좀 뭔가 얘가 막 발랄하고 약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약간 그런 느낌의 야성미가 너무 정리가 돼 있으니까 얘 좀 까불거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얘가 얌전해졌지? 이런 느낌이 드니까 위화감이 좀 있는 거야.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게 뭐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이 성격이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긴 한데 예전 같은 좀 통통 튀는 매력은 조금 약간 덜하다. 대신에 이제 사람이 좀 진중한 맛이 좀 더 생겼다. 결혼해서 그런가? 그런 거 약간 사람이 약간 결혼하고 나서 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사운드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승채가 이제 유부남이 되어서 돌아온 것만 같은 그런 느낌. 한줄평 너 결혼의 니를 주고 싶다. 아, 그래요? 신혼여행은 어디? 거제도? 어디 갔다 왔니? 어디가 한국이야 신혼여행? 네, 이렇게 재즈 베이스 5현 모델 같이 리뷰해봤고요. 승채씨부터 우리 이거 처음으로 이제 또 스쿼드 시스템으로 돌려볼 건데 돌리기 전에 바로 한 줄평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범생. 모범생. 네. 알겠습니다. 진짜 모범생이에요. 저는 점점 더 스튜디오화 되고 있다 이렇게 드릴게요. 스쿼드 가보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7 가성비는 16. 네, 가성비 점수는 잘 나왔네요. 가격이 뭐 사실 250이면은 괜찮으니까. 네, 그리고 편의성 16 나왔고요. 디자인 15 나왔습니다. 총점은 74점. 네, 저는 사운드 28, 승태씨와 1점 차이네요. 제가 더 높습니다. 가성비 15, 편의성 14, 디자인 14 해서 총점은 71점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는 72.5 나왔네요. 네, 70점이 넘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괜찮은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승채씨가 사운드가 저보다 낫고 나머지는 다 저보다 조금 후한 느낌이었고요. 저는 이제 뭐 유저빌리티나 디자인 같은 쪽에서는 승채씨보다 조금씩 낮았어요. 이게 뭐 여러분들 뭐 저희가 스쿼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종종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40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에서 존재하는 그 이상적인 베이스를 40점이라고 놓고 저희가 생각할 때 아 이거는 베이스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쓰레기 같은 베이스가 뭐 현존하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 0이라고 놨을 때 일단 판매되는 악기들은 아무리 점수가 낮아도 돈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최저점이 아마 10점은 나올 거예요. 웬만하면 판매되는 건. 근데 10점까지 가는 걸 저희가 리뷰할 일은 아마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보통은 웬만하면은 10점대 한 중후반부터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진짜 뭐 별거 없는 베이스라도.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 정도 레인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성비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가격이라도 조금씩 다르게 그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반영이 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험버커가 싱글보다 높고 막 기능이 많다고 무조건 점수가 더 잘 나고 이런 게 아니고 어쿠스틱은 앰프 장치가 있는 게 무조건 편의성이 좋고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사실 스펙이 단순한 애들이 불리하잖아요. 그렇다기보다 전반적인 어떤 연주감이라든가 그러니까 딱 이 여러분들이 싱글 기타면 싱글 기타답게 잘 스펙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안정감 있게 이 유저 친화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것도 아무리 스펙이 심플해도 편의성이 높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디자인은 다소 주관적인 요소기는 하지만 만듦새까지도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디자인 예쁘고 화려해도 막 프리티어 나와 있고 막 마감 개판이고 이러면은 이제 디자인 점수가 떨어질 수 있고요. 심플하지만 마감 좋고 만듦새가 외관 정리 정돈이 잘 돼 있으면 역시 같은 밋밋한 디자인이라도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스쿼드 시스템을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72.5점이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팬더 커스텀샵, 어우 확 가격이 올라가네요. 다음 시간에 커스텀샵의 아티스트 피노 팔라디노 시그니처 프리시전 베이스 600만원입니다 네, 600이요. 네, 다음 시간에 또 확실히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스쿼드 하는 재미가 있지. 가격 네, 확 올려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스트타임스.